생기지 않도록. 어떤 민원인지로 생기는데. 위쪽 작업장은 아, 작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철근 조립을 하고 있는. 아, 그래요? 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또 바로 2m씩 조립한 다음에. 어떤 민원인지로 생기는데. 전에는 이제 도로를 개설할 때 네. 현장 파선을 했기 때문에 네. 양생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조립을 해서 그 위에 개미우기 하고 차량을 타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아, 그래요? 구조물이 들어 나오니까 현장에서는 네. 연결만 하면 끝나. 그러니까 요거 요거만 연결하면 된다 이거죠. 예, 예. 연결하는 장치는 우리가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예예 예, 거기서. 아 거기서 이거. 그래서 현장에서 예, 어떤 관이든 주면 저희가 만들. 어떤 관이든 다. 예. 그거 좋은데. 아까 보셨던 그 철근을 네. 여기 몰드 안에 조립을 합니다. 네. 저희는 노하우가 뭐가 있냐면 네. 하천 모양에 따라서 S자 굴곡이 되는 것까지도.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여기서는 S자가 안 보이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다시 만듭니다. 다시 그거 만들어요? 제단해가지고. 제단해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거 개발하려고 할 때 고생 많으셨겠는데요? 제가 작년 11월에 조달청에 와서 제시한 비전 중에 하나가 따뜻한 조달입니다. 거기서 따뜻하다는 것은 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그러한 따뜻한 조달을 말씀드렸는데 그 따뜻한 조달이 우리 제주의 국제 도정 운영 방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공기관 맞춤형 제주 힐링 연수 여행 상품을 적극 발굴 홍보하고 제주의 창업 벤처 기업들이 생산한 우수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판매되어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의 그 마지막은 판매라든지 영업 이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조달체계한 업무에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우리 기업들이 지속 경영 가능성이라든지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갔을 때 비슷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특별히 우리 내부에 좀 지시를 해놨습니다. 강원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할 것인지 꼼꼼히 좀 체크받아라. 그리고 또한 혁신 장터라는 걸 또 온라인상에 지금 개선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놨거든요. 1년째 돼서 거기에도 이제 계속 제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 홍보하고 더 열심히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